와, 을지로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골뱅이 치킨, 노가리, 맥주. 그게 아니네. 나 옛날 말하고 있었네. 딱 끌렸다. 왔어요, 왔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먼저? 이게 추석이란 말이에요. 추석 인사 한번 할까요? 격식대로 인사는 드릴게요. 질주. 좀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왜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또 뭐해야? 와, 이거 실버 버튼. 와, 진짜 풍자가 나했다. 왜? 내가 실버 버튼 받을 때보다 더 좋아. 맨땅에 헤딩으로 0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부담됐던 프로그램인데, 근데 요즘 상승세가 무서워. 나 따라잡을까 봐. 그때쯤 잠시 쉬자고, 시즌을. 지금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또가니 굿즈를 만들면 좀 어떨까? 우리가 음식 또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수저, 빅사이즈 수저 아니면 포스터를 살자. 내 주변에도 나한테 막 5만 원 줄 테니까 가져오라는 사람 많아. 한 저한테 한 100장만 주시면은 출연료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지금 그걸로 장사 시작하면은. 배가 진짜 고파요, 저. 또간집 촬영할 때 전날 저녁부터 안 먹는 거 아시죠? 아우, 진짜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 을지로는 옛날에 정말 많이 와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툭툭이가 많아요? 인터뷰 하실? 안 하실? 오케이! 툭툭이에 좀 앉으세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요, 여기는? 아, 요게 길이 다 좁아가지고 여기가 해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그래서 많았구나. 네. 약간 동남아에 툭툭이 보는 거 같았거든. 그럼 여기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1년 다 돼가요. 오, 1년. 요즘 좀 을지로는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힙지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힙지로? 힙이 항상 나오네? 그럼 네, 본인 힙지로. 가게는 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 가게는 딱 그러면 가게 보고 예측이 안 가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설명을 해보면은 건물 외벽은 약간 사우나 같아요. 가게의 문은 약간 영안실 느낌이 나는데 이게 힙인가요? 힙이지 않을까요? 요즘 을지로에 나만의 또간집이 있다. 내가 커피를 뽑다가도 너무 먹고 싶어. 막 찜이 질질라고. 그러면 닭구이집. 닭구이? 토리카미라고. 토리카미? 그 약간 일본식 닭구이인데 특수 부위를 이제 화로에다가 이렇게 구워주는. 상상이 안 가.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 닭구이가 뭐냐면은 이런 석쇠에다가 닭을 양념해가지고 굽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아니야. 일본식 닭구이! 그걸 이제 먹으러 가는 건데. 와, 세상 힙하다. 간판도 없어. 오, 힙합니다. 선생님은 힙이라는 단어도 많이 알려주세요. 힙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이게 힙이에요. 여기잖아요. 토리카미. 여기가 그 일본식 닭구이.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 그 또간집 촬영 중인데 먹는 것만 찍어도 돼. 네. 아, 맛있겠다. 네, 와, 불맛 장난 아니겠다. 불맛 장난 아니겠어. 와사비 약국 쉐이크 하나 드시고요. 소금도 일반 소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야구세요, 야구. 아, 진짜. 일본식 된장인가요? 일본 미소에다가 계란 노른자 한 5분, 사케랑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쌈장인데요? 이게 다 어깨살이거든요. 어깨살? 와우. 닭봉이라고 하세요. 아, 윙봉. 닭구이로 보니까 나는 약간 생맥, 맥주 시원한 거. 어머, 어떡해. 저는 이제 순정으로 소금. 아, 어떡하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송충해동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냇가 같은 데 가서 돌 위에다가 구워먹고 막 이랬잖아. 그 맛이야. 근데 죄송한데 이거 진짜 맥주 마셔야 될 것 같아. 이건 콜라랑 먹으면 죄야, 죄. 준비해드릴게요. 탄산 있는 그냥 맥주 싹 넘겨야 돼. 고기가 빨리 되기를. 저는 빠른 편인가요? 조금 빠른 편이지. 한 목살. 목살? 이거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라서 와사비 올려드릴게요.
추천해 주신 대로 와사비와 함께. 그러니까 우선 제가 아는 닭구이는 사실 양념이 된 상태에서 석사해서 둔데 근데 소금 후추 정도 본연의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고 누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닭목살 같은 경우에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진짜 적절한 기름과 적절한 살과 그 꼬독거림 끝!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파닭 파를 추가를 해야 돼. 파랑 먹었을 때 그 풍미가 우아워. 나 여기는 우리 아빠랑 먹고 싶어. 천천히 굳게 되잖아. 그러면서 좀 많은 대화를 아빠랑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한 번 해주시겠어요? 돈 좀 그만 써. 너무 배고파. 어, 반갑습니다. 혹시 인터뷰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직원이라서. 어머, 네. 어디? 여기요? 네, 근데 이게 아니, 여긴 출력이라고 써져 있고 고급 인쇄라고 써져 있고 밑에는 왜 또 오뎅탕이 써져 있고 뭐예요? 여기가 이제 인쇄골목이라 그래갖고 인쇄소에서 지금 식당으로 바뀌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떼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냥 컨셉으로 다 뜨신 거 아닐까요? 아, 인쇄골목이니까? 네. 어, 그럼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오픈 때부터 했거든요. 찾았다, 고인물. 내가 두 번 이상 간 또 간 집이 있다. 한국관이라고 김치찌개하고 삼겹살. 한국관은 나이스 아닐까요? 이 입구가 어디야? 우와. 간판이 그냥 로컬인데? 화려한 서울 말솜씨로. 아, 맞네요. 구슬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먹는 것만 찍어서 될까요?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못 가는 거죠, 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같이 오세요. 그 언니 보려고 찍었어요. 네. 아,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네네네. 그럼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IT. 네, 개발. 똑똑하신 분들이네. 아, 네, 네, 네. 이게 뭐예요? 플스 충전 동기예요. 아, 게임하는 거. 네. 사실 이런 플스 내가 알기로는 약간 여자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물건들이거든. 같이 해줘. 같이 게임해요, 같이. 네. 제발 더워서 추천해주고 싶은 또 이런 맛집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야 돼요? 을지로 아니고 명동이면 아니 을지로 해야 돼.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막 근데 막 갑자기 침이 나 질질 흘러 막 너무 먹고 싶어서 일에 집중이 안 돼. IT고 나발이고 먹고 싶어. 우리 청하옥 가면 되는데요? 네? 청하옥? 청하옥은 어디죠? 거기 약간 가면 한복판 같은데 바로 오면 순대국밥이랑 편백집 세트로 파는데 진짜 괜찮아. 진짜 유명해요. 편백집? 고기랑 같이 순대도 좀 같이 나오거든요. 순대국밥이 약간 칼칼하거든요.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아마 12,000원? 엄청 저렴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순대국밥이랑 어머 너 침이 왜 내가 나? 다음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은 아 웨이팅이요. 140번? 나 지금 쫄았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찐긋. 안녕하세요. 저만 먹는 것만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 근데 바로는 좀... 그럼요. 저희 또 대기 타죠. 아, 저런 순간대로 난리 난 거 알아? 어, 넌 그랬다며? 거기 뭐야, 오드레기? 뭔 더 난리네. 못 먹는데. 어,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뉴 오더 클럽. 재방문 했어요? 네, 했어요. 진짜 여전히 맛있더라. 진짜 안 좋았어. 번호 142번 선생님. 어머, 저예요. 되게 정갈하다. 들어오자마자 느끼는 거거든요. 상견례 하기 좋은지. 상견례야? 두 번 해봤어요, 두 번.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 하고 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겠지. 그럼 봐봐, 다 소주 드시고 계셔, 나부터. 얼마나 잘 어울리면 지금 새벽이냐고. 새벽이냐고? 여긴 맛집이야. 밥을 꾹꾹 눌러 남았잖아. 손님들이 밥을 안 남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꾹꾹 눌러주는 거야. 이거 뭔지 아세요? 어리굴죠? 굴, 굴. 이거 알죠? 어리굴죠? 이 느낌 아시죠? 어리굴절이 잘못 먹으면 1인 맛이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래. 그냥 그 굴의 바다네요. 딱 그 정도야. 오 마이 갓.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게 편백이에요, 편백.
그럼 그 밑에 숙주를 좀 깔고 그 다음에 순대 뭐 이런 걸 넣는 건데 근데 순대 들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한백 향 확 나 진짜. 우드 알죠? 우드 뭔지? 아 흔히 술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우드라고도 합니다. 야 이 편백찜은 원래 이렇게 고기, 숙주, 파 이렇게 먹어볼게요. 진짜 잘 쪘다. 야채 아삭함 다 살아있고 고기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소스도 되게 특이하다. 편백찜에서 이렇게 초장 소스 처음 봤어. 되게 고소해요. 와 진짜 맛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국밥의 나라다. 왜 회차마다 한 번씩 나와? 먹으러 하겠습니다. 아니 간을 안 보고? 간도 안 보고 바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촉이 있죠. 이게 있어요. 얘가 말을 시켜요. 살짝 이것도 좀 모질라요. 새우젓도 넣어라. 국물을 한 번 더. 그거 딱 맞잖아, 간이. 국밥 첫입 가겠습니다. 소소 진짜 소소야. 국밥은 솔직히 평균입니다. 어디 가서든 먹을 수 있는 순대 국밥 맛이에요 솔직히. 근데 원래 국밥이 요즘에 한 9,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도 이게 5,000원이란 뜻이거든. 가성비는 좋아 보이고 뭔가 대접 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13,000원? 뭔가 말이 안 되기는 해. 인터뷰 하실 또간지. 오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거기 있어요. 그... 파타 가보셨어요? 아니요. 치킨이 유명한 마늘치킨인가? 거 유명한 거기... 아 이렇게 줄줄 나온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집들이? 근데 막 배가 많이 나갔어요. 아 고인물 고인물 빨리 와보세요. 어머 이 옷 나도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이거 내가 다음 편에 입고 올게. 맛집을 잘 아시나 봐요. 친구들이 빨리 오라고. 전에 갔던 닭발집도 아 진짜 닭발집인데. 닭발집? 화개옥? 근데 닭발도 되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매운 족발이랑 닭발이랑 같이 나왔어요. 와 매운 족발이랑 닭발이랑 약간 같이 세트로. 네. 오늘 왜 이렇게 세트가 많아? 제가 추어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간집에서 추어탕 진짜 맛집 추천 좀 받아보고 싶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머나! 여기잖아! 약간 옛날 여관 같은데? 우선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사장님하고 전화 연결도 하고. 오케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인테리어. 그림도 뭐, 난린데 뭐. 약간 문신 같기도 하고. 저런 거 봐봐, 저런 거. 액자 대신 벽돌을 쌓아 올린? 어머나, 뭐 이렇게 많이 줘. 어머머. 이건 무슨 어슴밥 수준으로. 저 제가 또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종합밥 할 때 이렇게 꾹꾹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못된 짓이에요. 이렇게 살살 들어. 이렇게. 살살. 와, 이렇게. 새끼 강아지 만드시듯이 이렇게. 뜨겁지 않나? 뜨거워요. 뜨거운데 프로니까. 저 지금 손도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저는 원래 주먹밥을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 너무 죄송한데. 맛있다. 아니, 맛은 있어. 그 짠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긴 안 나네. 짭조름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 비빈 거지. 내가 잘 비빈 거야. 이렇게 숯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대박이다. 비주얼 뭐야? 이게 뭐야? 나 침 흘렸어. 이게 족발 구이, 목뼈 닭발, 몬스터 계란말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 보겠습니다. 와, 닭발이 닭이 살아있는데 일반 닭발은 양념을 이렇게 묻힌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양념한테 넣고 잰 느낌이라니까 진짜. 그만큼 양념이 쫙 빠져들었어. 너무 맛있다. 이때 또 주먹밥을. 이렇게 해서 밑장 빼기로. 이거 아시죠?
저는 사실 무뼈 닭발보다는 뼈 있는 닭발을 좋아해요. 왜냐면 양념이 더 잘 느껴지거든. 근데 이 정도의 양념 100g이면 뼈 닭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 저희 집이 족발집을 했었어요. 망했지만. 왜 망했어요? 뭐 맛이 없었겠죠. 족발이 좀 야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깻잎을 싸면 됩니다. 정말 맛있다. 족발 삼기와 그 잡냄새가 안 나고 빠르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다 왔다. 쫄깃쫄깃. 계란말이에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넣었어. 계란말이 한번. 아. 우와. 당근, 파, 양파. 우선 야채가 엄청 들어가 있네. 아, 계란말. 솔직히 처음에 약간 싱거운데? 근데 이것까지 짰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밸런스를 맞추려고 일부러 계란을 좀 싱겁게 하신 것 같아. 자,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와 우리가 아는 여태까지 먹었던 닭발이 그게 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0이니까 소주 한 6, 한 10병 먹겠는데? 또간집 을지로편 제가 선택한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소금이라든지 노른자가 들어있는 이런 소스 다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음식과 어울렸어요. 5급 레스토랑 온 느낌이었고 닭구이는 제가 또 추천 메뉴가 있습니다. 목살, 연골, 하다면 파. 파 무조건 드셔야 돼요. 삐라를 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 잠시 저 방금 먹고 갔잖아요.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도리카미가. 네. 1등을 했습니다. 별로 안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또 1등을 한 집에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또간집 포스터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름 특이하다. 한국판 진짜 나이트 같다. 나이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나이트라는 것은 클럽의 약간 원조이지 않나. 즉석 만남과 누가 먹은지 모르는 그 후카 시술들을. 무슨 술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 그럼 개또라야 돼. 태원을 제가 뭐 7년을 넘게 살아가지고 막 잡고 있지. 사실 오늘 인터뷰 안 해도 돼. 풍자이 또간집 하면은 진짜 이태원 경제 살려 내가. 알잖아. 근데 사실 다른 집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